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역시. 자, 지금 조재현 선수의 공격을 보면 그냥 단순히 더블 쿠션이지만 밀어주는 앞으로 내려가는 힘을 제대로 딱 전달을 해줘서 빠질 데 없이 가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내려갈까봐 조심하는 게 아니라 배트에 나와서 다 이겼네요. 서현민에게 한번 이겼고 한지승에게도 이겼고요. 멋집니다. 네. 멋지게 선방하는 조재호. 정말 조재호 선수 이런 공격할 때 보면 정말 대단하죠. 저렇게 먼 거리에 있는 공을 끌수 있습니다. 근데 저 속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물론 두께가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게 간다. 그건 맞는 말이지만 적당한 속도예요. 항상 얘기하는. 거리죠. 자, 빅볼이긴 한데 좀더 시원하게 쳐서 짧은 공을 같이 내리는 게 어땠을까라는 네.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요즘 아마 예상을 했을 거예요. 저힘 배합으로 쳤을 때는 공이 상당히 잠길 수도 있다라는 그 예상을 네. 했었을 것 같은데 이마저도 좀 긴장하고 있을까요? 내가 지면 팀이 진다라는 생각을 하면 부담스럽죠. 그렇죠. 섬세한 두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오, 코너로 잘 넣었는데요. 아, 네, 좋습니다. 멋집니다. 아, 여기 키스를 내릴 수 있는 두꺼운 두께에서 일적골을 살짝 내려놓고 내가 공이 진행했어. 조재호 선수는 원뱅크 걸어치기를 보고 있습니다. 네, 걸렸어요. 자, 이제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근데요, 6세트에서 뱅크샷 하나가 경기 중간에 한두 번 나오면 그냥 분위기 넘어갑니다. 그렇죠. 자, 맥 걸어치기 너무 괜찮았고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네. 자, 뒤돌리기 길게 끝도 됩니다. 농협팀 응원 소리가 정말 엄청납니다. 7대3으로 앞서가고 있는 NH농협카드. 자, 비교적 길게 보내는데요. 네, 각도는 괜찮아요. 괜찮죠? 좋습니다. 네. 8대3, 이제 10점 남았습니다. 6세트에 나와서 조재우 선수가 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는데, 이 우승을 확정 지은 웰컴저축은행 웰뱅크 피닉스를 상대로는 항상 잘해왔습니다. 아, 지금도 멋진 플레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조재호 선수가 중간중간 이렇게 좀 실수를 안할 공을 몇개 실수를 했는데 네. 그런 공들을 제외하면 이런 공들 구사되는 거 보세요. 아, 정말 완벽하게 감아주죠. 자, 여기서 이만주 선수 차분하게. 앞뜨기. 네. 일단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한 점 한 점씩을 하다 보면 그렇죠. 잘 됩니다. 포커션으로 여유 있게 공략을 해서 득점에 성공한 위마즈입니다. 네. 자, 그리고 득점된 이후에 배치가 완전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득점할 수 있을 만큼 섰거든요. 네. 앞돌리기를 편안한 두께에서 포지션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위쪽 코너 쪽으로 올려놓으면요. 네, 지금 좋아요. 괜찮죠?
득점 되면서 홍공은 또 쿠션 잘했죠. 9대 5가 됐습니다. 이게 15점 경기면 사실 위마즈도 아주 불안한 상황은 아닌데 11점 마지막 세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캠 못 치면 그렇죠. 오 지금 터드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아 여기서 큐미스가 나왔어요. 아 큐미스가 나올 수 있겠지만 예비 큐질이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예비 큐질을 한번 하고 바로 나가죠 저렇게. 예비 큐질, 예비 스트로크 자체가 백스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 백스윙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 문희 선수 얼굴도 좀 붉게 상기된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남은 점수는 1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치 포인트입니다. 매치 포인트, 매치 포인트, 굿 포스. 자, 옆 돌리기 상황인데 각도를 조금은 만들어줘야 됩니다. 오히려 두께를 좀 두껍게 쓰고 갈 수도 있고요. 옆 돌리기로 자 마무리를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6세트 사나이 조재우 선수가 위마즈 선수를 꺾고 세트 스코어 4대 2죠? 네. 4대 2로 NHK 전달의 그린포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독 2위가 됐네요. 승점 34점이 됐습니다.